안녕하세요. 기업 창업을 하고 있고요. 박성민입니다. 봤어요. 숫자는 봤어요. 대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빼고 될 때까지 하면 진짜 돼요. 20년 뭐 한 7, 8번 조그만 인테리어 회사, 자영업, 그 다음에 분양 대행, 그 다음에 시행, 각종 알바들을 하면서 IT 회사, 그 다음에 뭐 소프트 개발사, 여러 또 창업을 또 도전했었고요. 될 때까지 도전하는, 네, 현재 하는 아이템은 그 글로벌 패션 도매 플랫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동대문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현재 뭐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양쪽에다 불편하고 힘든 거를 캐치를 하고, 아 지금이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되는 시기일 수 있으나, 저희는 이거를 좋은 기회로 보고 온라인으로 이들을 연결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K패션이 글로벌로 널리 퍼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대문 좋은 시스템을 글로벌로 연결해서 미래 패션 산업의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 꼭 만들겠다. 그런 각오로 작년 10월에 창업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프에 보면 이제 10대 때 그때는 되게 만족도도 높죠. 걱정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 조금 돈도 벌었거든요. MS 도스 책 정리해서 이것만 보면 도스 다 끝난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100원, 500원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대학을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전혀. 그래서 아, 취업을 해야지. 취업을 하는데 뭘 할까? 그냥 가장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그냥 건설 현장에 가서 알바하고 일 배우고 짐 옮기고 하는 게 당장에 그때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3 때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냥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대학을 안 갔으니 그 보상 심리로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거를 언제 이뤄야 되겠다. 30살에 이뤄야 되겠다. 뭐 그냥 한 10년이면 10년을 만약에 열심히 한다면 어쩌면 그 꿈 이루지 않을까. 계속 상상한 거예요. 30살에 100억, 100억이면 어떻게 되고 이런 상상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이루어진다고 믿고 예,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빠른 도전들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30에 100억은 와, 예, 봤어요. 숫자는 봤어요. 대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빼고 이거는 이상하다, 이건 왜 그러지? 그랬더니 20대 초 22살에 이제 조그만 인테리어 회사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돈을 빨리 벌고 멋진 일이 있네. 그게 분양 대행. 그러면서 분양 대행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시행사라고 있거든요. 디벨로퍼. 이걸 하게 되면 또 빨리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시행사에 또 창업에 도전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른에 쭉 인생 예, 고갈해졌고, 처음에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갚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딱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죽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예, 갚을래 죽을래.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갚아야 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버는 거나 이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갚아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목숨이 살아 있어야 그것을 청산한다고 생각을 해서 30대 초부터 이제 뭐 지하철 청소도 하고요. 보험 TM도 하고 뭐 외판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쓰리잡 포잡을 하면서 이제 하루 어쩌면 한 달, 1년을 버티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6, 7년 걸렸어요. 근데 저는 계속 제 몸 안에 생각이 자꾸 창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빚을 좀 갚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삶이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전하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즐겁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창업이 기회가 없을까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을 많이 봤어요. 과거에는 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돈으로 했고 제가 필요하면 그냥 얼마든지 돈을 빌려서 그냥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되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디에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나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그 뭐 K 스타트업 그 지원 사업도 있고 정보를 찾아다니고 교육을 듣고 이제 이용하면서 이제 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그렇게 해서 2015년 네, 7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냈어요. 그게 집닭이라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의식주라는 키워드가 제 인생에 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 3대 요소라고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주에 관련된 일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도전하는 게 지금 의입니다. 이제 의에 관련된 주식회사 골라라를 창업을 했고 세 번째 창업을 한다면 어쩌면 식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 인생에 어릴 때 생각했던 세 가지 의식주 관련 사업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는 제 인생을 완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업에 도전할 때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고객이 불편한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골라라, 동대문 그 글로벌 패션 플랫폼 이거를 창업할 때도 저희 팀원들 저도 포함해서 많은 상인들 또 원단 사장님들 또 패션업에 계셨던 뭐 대표님들 많은 분들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동대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또 뭐를 어떻게 또 해드리면 좋겠냐 뭐 등등 계속 이제 물어보고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공통된 게 나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가 큰 명제였고 이것을 해결하자 온라인으로 그들을 바이어를 찾고 이들의 물건이 팔릴 수 있도록 일단은 1차적으로 이거를 도와주자.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버티게끔 도와주다 보면 그 뒤에 또 불편한 것들이 또 순서대로 쫙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계속 우리는 끝까지 이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함이 큰 것, 많은 곳이야말로 진짜 노다지고 성공할 수 있는 큰 기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집중과 선택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사이즈는 크나 우리가 진입하는 시장은 되게 작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뭐 전 세계인들한테 옷을 다 팔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판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만 정해서 어쩌면 더 조그맣게 더 정해서 거기에서 집중해서 1등을 하면 하나 카테고리가 넓어지겠죠. 대한민국에 전부 다 배달을 할 거야. 좋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 전부 다 배달을 다 하려면 인프라, 오토바이 뭐 등등등 다 갖춰야 되는데 우리 벤처들이 그 돈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도 없고 그러면 내 지역, 내가 사무실에 가까운 그 지역을 먼저 타겟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강남구도 어쩌면 크다면 신사동만 내가 집중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학습과 선택을 했다면 배웠다면 그 다음부터 동을 늘리고 구를 늘리고 지역을 늘리면 결국에는 우리는 글로벌로 언젠가는 가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뭐 쓰세요? 아이폰. 왜요? 단순해. 그래서 기꺼이 돈을 열고 지불하고 그걸 샀네요. 그거는 기능의 디자인의 혁신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가격의 혁신. 이 카메라보다 이 카메라가 기능은 똑같은데 가격이 싸다면 어쩌면 가격을 싼 데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디자인, 가격.
그 다음에 성능의 혁신. 같은 가격 100만 원인데 지금 성능보다 이들이 만든 성능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 높다면 100만 원을 주더라도 성능이 높은 걸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은 고객들을 항상 요구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내 돈을 좀 더 줄여주든 성능을 올려주든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만들어주든 이게 저는 고객들의 불편한 거에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 어떤 아이템이도 어떤 아이템도 저는 공식이 조금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창업을 한다면 디자인에 미친 디자인을 만들든 미친 성능을 만들든 미친 가격을 다운시키든 한다면 어떤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보통 7시에 이렇게 좀 기상을 하고요. 뭐 9시 또 뭐 늦어도 10시까지는 출근을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중요한 이제 내부 팀 미팅, 특별 미팅이 있는데요. 뭐 일부의 상담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스토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예. 흙수저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빚을 지고 또 다시 또 재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어떤 스토리나 사연을 듣고 뭐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 또 삶에 조금 희망이 꺾였던 분들이 메일이나 연락을 주고 찾아와요. 진짜 뭐 주말에도 없이 막 밤낮도 없이 했는데 그냥 대략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얼마나 절실할까, 얼마나 간절할까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좀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를 합니다. 작년에 이를 찾아왔던 분인데요. 제 고향인 부산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나 봐요. 그래서 대체 나는 왜 실패했을까? 또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 왜 성공했을까? 그래서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 영상을 쭉 보는데 갑자기 실패한 제 영상이 나오더래요. 갑자기 이 사람 뭐지 하고 보는데 아, 이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이 위안이 되고 희망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처럼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한 번만 용기 내라고 될 수 있다고 한 번만 말해달라고 해서 말해주고 안아줬거든요. 삶에는 또 직업에는 정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어떤 경험이나 삶은 한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 3자의 어떤 경험 또 실패의 이유 또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상황에 다시 빠져들 수도 있고 또 느끼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얻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는 저한테 자신한테 자기 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룰 수 있다라고 외우고 외치고 아 마음속으로 새기고 예, 잠듭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읽었던 잠재의식이라는 책 속에서 이제 이것을 얻고 지금까지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뭐 10년 뒤에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자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안 들잖아요. 생각은, 상상은. 좋은 상상, 이룬 상상, 행복한 상상, 될 수 있는 상상. 그것을 한다면 저는 이루지 않을까. 거기에 될 때까지만 붙으면 무조건 그 상상이 될 때까지 하니 이루어진다라는 게 제 공식입니다. 창업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성공합니다. 고객이 뭘 불편해할까. 거기에 집중하시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시고 힘들 때 힘든 상황이 막 진짜 너무 많은데 힘들 때 좌절하지 말고 결국에는 될 때까지 하는데 뭐 안 될 게 있나요?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창업을 해서 후회했다는 사람보다 창업을 한 걸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닉네임 김씨네 규민총각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아이템, 이윤을 위한 아이템 둘 중 어떤 것에 비중이 있나요? 편의를 위한 아이템, 이윤을 위한 아이템, 뭐 두 개 다 중요한데요. 편익을 위한 아이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모이고 이것들이 개선이 되면 결국에는 돈이나 고객은 모이기 때문에 고객이 불편한 것을 더 많이 찾고 하면 된다. 이윤은 따라온다. 투자는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음 질문은 마점장님 질문인데요. 매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고민입니다. 이렇게 창업 아이템의 매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매출의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매출이 걱정이 되시는 분은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매출의 공식. 우리 사이트, 우리 매장, 유입자, 방문자가 많으면 돼요. 방문자 많았어. 매장은 많이 들어오네. 근데 하나도 안 사고 가. 사이트에는 많이 들어오네. 근데 안 사고 가. 안 되잖아요. 전환을 지켜야 돼요. 구매 전환.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사람도 눈에 잘 띄게 DP를 한다든지 사이트에 글자를 워딩을 바꾼다든지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또 하나 더 객단가 높으면 돼요. 자, 매출 10원짜리 팔아봐야 매출 많이 안 늘어요. 100원짜리가 낫고요. 1000원짜리가 낫고 100만원짜리가 낫습니다. 한 개 팔 때 패키지로 두 개, 세 개 동시에 팔면 되고 한 개 사면 10만원짜리 살 사람이 있는데 오! 이거 하나 더 싸게 파네. 하나 더 사자. 고객들의 액션을 하게끔만 사이트든 오프라인 샵이든 구성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믿으셔도 됩니다. 매출이 조금 없더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할 기회, 회사 성장할 기회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혁신을 좀 했구나, 변화가 일어났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초심이 이 지원센터도 변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되, 이 지원센터도 고객이 누구예요? 학생이고 또 그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불편한 걸 들어야 되겠죠. 진심으로 듣고 개선시켜주는 노력들을 했을 때 서로 좋은 형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 현재처럼 우리 학생들, 미취업 또 창업 예정자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잘 개발해서 오래오래 가는 그런 센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